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여기 용인구 수지 구청역 근처에 있는 풍덕천로죠. 139인가요? 네, 139번 길. 번 길. 14? 14. 아, 제가 기억력 좋으시네. 김덕 교수님, 음악실에 왔습니다. 우리 국제협상예술원 회의가, 프로젝트에서 회의를 하러 왔는데, 다섯 명 모여서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우리 나훈 가수님 노래도 들었고 이영시 원장님 노래도 들었고 또 김덕 교수님의 색소폰 연주도 들었고 우리 옆에 유가성 가수님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노래 도전을 몇 곡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네, 저 알고 있습니다. 몇 곡입니까? 946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946곡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노래를 너무 안 했잖아요. 작년에 네. 뭘 했는지 아시죠? 네. 피부 미용사 네. 국가기술 자격증을 네.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노래 신경 쓰는데 947번째 노래 도전곡을 아주 생소한 노래인데 정정아 가수의 노래를 제가 꽃뼈인하고 뭐 두 곡을 불렀는데 이 노래를 상당히 잘 부르시는데 이 노래 어려운 대목이 끝에 흐르는 흑자 발음도 어려운데 흐가 굉장히 고음인데 약간 가성으로 좀 불안정하게 하지만 그래도 정정아 가수는 굉장히 잘 불렀어요. 이걸 아주 톱 가수 레벨로 불렀는데 제가 남자는 딱 한번 연습하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그 느낌이 어땠어요? 또 한번 연습하고 도전한다니까. 그러게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유가성 가수님께서. 예. 대단하시네요. 환영합니다. 네, 한번 연습하고 나은 가수님 제가 한번 네. 도전하겠는데. 당신 때문에란 노래가 저도 오늘 생소한데요. 네네. 그래서 정정아 가수님이 또 오늘 부른 곡 하고 우리 이수정님 부른 곡 하고 오늘 느낌. 대결을 대결보다도 특징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노래는 이제 키가 높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키는 안 올리고 여자 가수 노래도 어쨌든 올리는데 네. 이건 그냥 원키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틀리더라도 애교를 봐주시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만 남기고 떠난 길인데 바울처럼 내가 어쩌다가 얘기했던 노래가 들리며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지만 흘러내린 눈물이 겁니다. 나도 몰래 흐르는 어쩌다가 얘기했던 그때가 생각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겠지만 그건 아마도 내가 미웠어 흘러내린 눈물일 겁니다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말씀 쓰시겠습니다. 아, 교수님 제가 이거 딱 한 번 연습하셔도 어떻게 부탁드려서 아, 여자 키로 불렀는데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고 네, 그래서 요게 어려운 데가 불러도 돼요. 이게 네. 어디가 어려우면 그건에서 그자를 그 끄는 게 그 호흡이 어렵고 네. 그다음에 송구스럽잖아요. 그 정정화 가서 그러면 아마 자기 곡이니까 몇백 번을 연습했을 텐데 흐흐이 발음에서 가장 어려운 게 흐자예요. 히읗 발음이 네, 어려운데 네. 그 흐가 들이마셔 내뿜는 걸 몰라가지고 아주 약하게 들리는 대목을 제가 조금 보완해서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연습했는데 뭐 이게 제가 가수가 아닌데 도전곡인데 그럭저럭 불렀나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저 이렇게 947번 도전곡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